올해 동아시아 문화 도시인 김해시에서는 청소년 문화 교류 행사가 한창인데요. 한중일 세 나라의 청소년들은 K문화를 즐기며 우애와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학생들이 단체 게임에 흠뻑 빠졌습니다. 오렌지색 티셔츠를 나란히 맞춰 입은 청소년들은 청소년 문화 교류 행사에 참가 중입니다. 한중일 3개국에서 온 청소년들은 조별로 나눠 즐거운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一番楽しみなのはみんなであれダンスをあのすることであのみんなのえっと一生懸命なダンスが見れると思うのですごく楽しみです。 2024 동아시아 문화 도시인 김해에서는 이번 주 청소년 문화 교류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눈빛과 몸짓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这样的活动会给三个国家的孩子一个很好的交流的机会，了解彼此的文化。 김해시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중국 다렌시와 일본 니가타시, 무나카타시 등에서는 70여 명이 김해를 방문했습니다. 문화제가 열리는 사흘 동안 한중일 청소년들은 공동으로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주요 관광 시설도 방문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부대끼면서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고 그것들이 쌓여서 의미 있는 교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2014년 시작됐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이웃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회사나 뭐 유학을 갈 때라도 이러한 기회가 한 번쯤은 있었으니까 훨씬 더 기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편 김해 윤술미술관에서는 아시아 3개국 탈 100여 점이 22일부터 전시되고 10월에는 동아시아 조각 페스티벌과 한중일 팝 콘서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